정조는 알려진 것과 달리 무예에도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무예를 연마하게 됐을까요? 정조는 12살 소년 시절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당파 싸움에 희생된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칼날은 세손인 자신을 향했습니다. 신하들은 밤낮으로 세손을 감시했고 즉위하자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궁궐에 자객을 보냅니다. 정조에게 임금의 자리는 불안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병권을 장악한 신하들에게 맞서기 위해 무예에 눈을 돌립니다. 제위 8년, 무과 시험을 실시한 정조는 직접 시험을 감독하며 무관 2,90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중 30명을 선발해 왕위 호위 군대 장용령을 설치합니다. 왕은 장용령의 군사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킵니다. 사도세자가 완성한 18기에 마상무에 6기를 더해 무예 도보 통지를 편찬하고 이에 따라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정조의 구상에 따라 장용령은 조선 최고의 정예 부대로 성장했습니다. 강력한 무인 군주의 모습을 드러낸 정조는 신하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병권을 장악한 정조는 비로소 국정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정조는 대신들이 장악한 서울을 벗어나 수원에 화성을 짓고 사도세자와 해경궁의 회갑을 맞아 화성 행차를 실시합니다. 밤에는 군사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황금 갑옷을 입은 정조는 화성에서 가장 높은 서장대에 올라가 군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6,000명의 장용령의 병사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무예 실력과 정렬된 군대의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정조는 노론 대신들에게 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정조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엄청난 아마 위력 시범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조는 그런 어떤 정치적 효과까지 고려한 그런 행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무를 겸비한 정조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즉위 초의 나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병권을 가진 정조는 신하들의 간섭 없이 백성과 직접 만나 정치할 것을 천명합니다. 무예는 개혁을 위해 강력한 왕권이 절실했던 정조의 필사의 선택이었습니다. 200년 전 황해도 수안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체엔 여섯 군데의 칼자국이 있었고 다리엔 골문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안 군수는 민성주라는 이웃이 시비 끝에 피해자 최주변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습니다. 복검, 즉 두 번째 수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다른 수사관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증인들을 심문하고 증거를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수사지침서인 무원록에 따르면 살인 사건은 해당 지역 수령이 1차 수사를 하고 인근 지역 수령이 2차 수사를 하는데 초검과 복검이 일치해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2차 수사를 위해 파견된 곡산 부사는 칼의 방향과 상처 부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시체의 칼자국이 복사뼈 아래에 있고 상처가 얕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배였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피해자의 버선에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피가 묻어있을 뿐 찢어지지 않아 칼에 찔린 출혈로 볼 수 없었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종합해 곡산부사는 이 사건이 이웃끼리 장난하다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들고 있던 칼에 다쳤고 이후 몸조리를 잘 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과실치사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과학수사로 판결을 뒤집은 사람은 실학자 정약용이었습니다. 발명가이자 학자, 관료였던 정약용은 지방관 시절 자신이 직접 수사했던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살인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흠음신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고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 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고한 백성이 없도록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범죄자의 판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인가야! 앞에 사건에서 남편이 죽자 아내 안 씨는 남편을 죽게 한 이웃 남자를 찾아가 방망이로 내리친 다음 목을 찔러 살해합니다. 당시 안 씨는 남편의 원수를 갚은 연료로 추대돼 무죄 처분을 받습니다.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시하는 유교윤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안 씨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구속합니다. 시골의 어리석은 부인이 남편이 죽으면 원수를 갚아도 되는 줄만 알고 죽여도 되는 일인지 헤아리지 않았다. 정상과 법으로 헤아릴 때 복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복수의 본류를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칼을 씌워 엄중히 가두고 처분을 기다린다. 실수로 벌어진 죽음에 대해선 화해를 해야지 복수를 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정약용은 무분별한 복수를 제안했습니다. 조선 최대의 실학자 정약용. 그는 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법치와 유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예치의 조화를 추구했던 조선의 과학수사관이자 곤외하는 판관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사전이 방송된 후엔 뜨거운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많은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한번 볼까요?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체제를 기초로 나라를 세운 업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시청자는 영구 집권의 욕심 때문에 친일 잔재 청산에 실패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극명한 찬반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1960년 4월